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요 전통적인 NMR 프로브를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서라고 이름을 붙였죠. NMR 센서. 왜냐면 알두이노 같은 사물 인터넷, 또 라스베리 같은 사물 인터넷에 달아서 연결, 제어를 할 거니까. 근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송신회로와 수신회로에 각각 하나씩 알두이노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요 송신회로에 알두이노 하나, 또 요 수신회로에 따로 알두이노 하나, 그 전체는 요 라스베리가 제어하게 리눅스 컴퓨터죠. 그래서 우리가 쉘 프로그래밍을 그동안 해왔죠. 그래서 라스베리가 아두이노의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이 설치해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신의 쉘 프로그램으로 요 아두이노의 스케치 같이 작성해서 또 컴파일해서 아두이노에 업로드하는 방식 하나, 그렇게 두 가지를 했었죠. 요번에는 저번에 얘기한 거 연결인데, 요 DDS, 다이렉트 디지털 신서사이저,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거하고 요 RF 스위치, 그리고 이제 요 계획을 계속 진행 못하는 약간의 이유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얘기해야 되고. 요 프로브는 사실 뭐 이거죠. 요 DDS는 AD98501이라는 걸 쓰는데, 요거 선 한 다섯 여섯 개인가 연결하면 됐을 거예요. 아두이노나 라스베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고주파, 여기에 들어있는 치료의 원자핵의 공용 주파수와 같은 그 주파수를 우리가 발생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곧장 가하면은 Continuous Wave, CWNMR이 되고, 우린 펄스를 만들죠. 펄스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거는 아마 스위치를 쓰는 걸 거예요. 그러나 고주파 스위치, RF 스위치. 그 RF 스위치는 구입을 오래전에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죠. 물론 요 DDS는 한번 해봤죠. 한번 해봤고, 그 나오는 거를 요쪽 한쪽에 넣고 껐다 켰다 하면 다른 쪽에서 펄스가 나오겠죠. 켜져 있는 동안만 고주파가 나오니까 그것도 펄스잖아요. 고주파, 펄스. 그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요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아날로그 회로가 요 그림에 있는 대로 꽤 많죠. 얘기해야 될 게. 그리고 또 요거를 실습 비슷하게 하면은 또 그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꽤 많죠. 그래서 그거 요 순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요 백엔드 쪽에 보드들, 디지털 쪽, 우리의 경우에는 분광기 또는 스펙트로메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에 디지털 쪽에 일도 많고 소프트웨어, 또 이쪽도 일이 좀 많네요. 물론 자석도 포함해서.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순서를 해야 가장 제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준비 시간을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몰아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센서가 이미징 코일, 영상 코일을 넣으면은 MRI 센서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나 봐요, 아마 제가. 그래서 87번째 아두이노 NMR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요 DDS하고 RF 스위치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만으로 했는데 하나를 조금 더 진전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 왼쪽의 얘기는 사실 사물인터넷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얘기할 게 많죠. 꼭 이런 아날로그 회로뿐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그거대로 상당히 또 기준 귀한 거니까 다음 순서로 가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늘 순서대로 요 비글본을 좀 앞으로 나가고 싶어요. 비글본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요 라스베리 역할하고 요 알두이노 역할 두 가지를 요 한 칩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눅스 컴퓨터 플러스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인트로덕션이 필요한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 나머지 그리고 이제 요 펄스 프로그램하고 DDS를 써서 요 RF 펄스를 만드는 거, 요거는 사실 다 디지털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도입하면서 또 디지털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하는 걸로. 그리고 사실 요 부분 여기 송신의 첫 단하고 수신의 첫 단은 또 디지털이잖아요. 반쪽은. 그러니까 사실은 디지털에 넣는 게 더 맞겠죠. 나머지 계획들은 이제 그 순서가 되면 또 도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또 전체 계획은 많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요 MRI 센서 이 얘기도 있고, 이 전체를 이제 버전 1, 2, 3, 4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대략 그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 걸로 생각을 했죠. 갑자기 생뚱맞게 웬 인터넷이냐? 뭐 인터넷 그렇죠. 늘 쓰지만 인터넷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생뚱맞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그러면은 HTTP 뭐 TCP, IP, Wi-Fi, 에더넷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게 이제 노드의 코어 모듈이라서 그래요. 특히 HTTP 요게 노드 JS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자바스크립트의 컴파일러 쪽, 즉시 컴파일하는 거, 인터프리터 쪽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제대로 이제 이름을 붙이면 인터넷 프로토콜처럼, 이 프로토콜은 우리 저 야구 선수들 보면은 저 강타자가 나오면 투수가 이렇게 뭐 표시해가지고 프로토콜 표시해서 야 쟤는 포볼로 내보내라 그냥 그렇게 그런 프로토콜을 보내잖아요. 그런 프로토콜 뭐 약속 규정, 규약, 뭐 그런 거죠. 근데 요 HTTP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인터넷이니까. 그 다음에 요 TCP는 전송하는 그런 레이어고, 요 IP는 뭐 IP 주소, 이래가지고 주소 해서 인터넷 주소, 인터넷 레이어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 요건 이제 와이파이도 있고 줄이 있는 걸 에더넷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링크 시키는 거잖아요. 연결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건 링커 레이어. 요런 말들이 아마 정식으로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우리 예전부터 대화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요게 또 제가 가리네요. 여기 가릴 줄은 몰랐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이거 다 처음부터 할 수도 없고. 네. 이 커뮤니케이션에
이걸 지금 이렇게밖에 현재는 잘 안 되니까 바보짓을 조금만 할게요.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뭐 칩끼리 대화하든지 보드끼리 하든지 뭐 시스템끼리 하든지 요 시스템끼리 국제적으로 하면 인터넷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두이노하고 라스베리가 대화하는 것도 그동안 생각해왔고 방법도 생각해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거죠. 자바스크립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글본을 하려면 자바스크립트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우리 쉘 얘기하면서 쉘 스크립트, 그 다음에 파이썬 쉘 C 쉘, 그 다음에 파이썬 쉘까지 쭉 봤잖아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면 되죠. 근데 스크립트 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또 뭐냐 그렇게 되네요.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비글본을 하려면은 걔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나봐요.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의 런타임 인바이런먼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터프리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란 언어를 쓰고 그걸 인터프리터로 Node.js를 쓴다 그거죠. 그래야 이제 비글본이라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비글본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다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그랬는데 이 그때 주판을 쓰고 있었는데 전자계산기가 나왔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데서 무지무지하게 놀랬죠. 주판 안 했던데. 그래서 한동안 주판하고 전자계산기하고 서로 시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요 인터넷 프로토콜 얘기 그래서 했는데 그 중에서 기억할 말은 요 HTTP, TCP, IP, Wi-Fi, 뭐 에더넷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좀 많죠. 정신없이 많은데 보면 여기 있는 각각의 요 레이어들 연결하는 링크 뭐 이런 것들 레이어들을 보면은 수십 개씩 돼요. 이렇게 말이 한 요 정도. 이거 기억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인터넷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늘 쓰는 거 뭐 HTTP, TCP, IP, Wi-Fi 늘 쓰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억 그것밖에 기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조금만 보고 지나가면은 여기 HTTP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특별히 얘기한 이유는 방금 얘기한듯이 그게 이제 Node.js의 코어 모듈이다 그러길래 그거는 따로 좀 기억하는 게 좋겠고 그 고마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TCP, IP라는 거는 많이 쓰는 건데 그 외에도 TCP 말고 UDP도 있고 또 많잖아요. 또 우리 IP 주소 하는데 그것도 뭐 IPv4가 있고 V6가 있고 저것도 많죠. 링크도 MAC address라는 얘기 가끔 들어보거든요. 근데 연결하는 쪽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하드웨어마다 하나씩 다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전국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다 하나하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내년부터인가 그 저 초등학교에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과목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IT 강국으로서는 좀 뒤늦은 감이 있죠. 일단 이제 그 대학교 시험이 없어야 애들이 하고 싶은 걸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죠. 제 생각에.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은 사실은 이렇게 시시콜콜 많다.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는 뭐 HTTP, TCP, IP, 뭐 Wi-Fi, 에더넷 뭐 이런 말도 없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본론은 그게 아니고 뭐 자바스크립트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말이 뺑뺑 돌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언어고 Node.js는 그거의 인터프리터죠. 근데 이건 인터프리터라는 말을 안 쓰고 런타임 인바이런먼트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우리가 쓰는 크롬 웹브라우저 이게 좀 됐죠. 요거 나올 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 저 인터넷으로 나 옛날에 살던 그런 동네 길도 다 나오고 지도 구글 지도 그거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구글이 떴죠. 요 크롬 엔진 때문에 요 크롬 엔진이 이 웹브라우저 크롬 웹브라우저의 엔진이죠. 이게 뭔 소리냐 엔진은 또 그리고 또 좌우지간에 또 크롬 엔진을 쏙 빼가지고 C++ 언어로 만든 데다가 갖다 봤어요. 그래서 꼭 웹브라우저가 아니더라도 C++랑 같이 쓸 수 있게 만든 게 그게 Node.js죠. 그게 대략의 윤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글본에 대해서 또 걔네들이 만든 것도 봐야 되죠. 조금 이따 보고 그 엔진이 도대체 뭐냐 그 엔진에 대해서 좀 찾아놨어요. 그래서 크롬 엔진 이란 걸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찾으니까 온통 게임이에요. 게임 아 여기 3D 게임 엔진 크롬은 3D 게임 엔진이다. 아 3차원으로 그림 그리는 게임 엔진이 크롬 엔진이고 그게 크롬 브라우저에 쓰였다. 대충 알 것 같네요. 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게임 엔진인데 게임 엔진. 그리고 뭐 C++로 됐고 저쭉 나오네요. 뭐 닌텐도 뭐 해가지고 게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밑으로 가보니까 이 크롬 버전이 쭉 설명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요 게임 엔진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의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만약에, 비글본으로 가서, 인공지능, 그 보드를 써보거나, 그때 아마 요거 써도 되지 않나 싶어요. 게임 엔진. 그러니까 게임 만드는 거죠. 게임 개발하는 거. 게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흥미가 가는데 흥미 있다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일단은 과학이 있는 기술 좀 전통적인 거 조금 더 하죠. 물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온고이지신이라고 옛것을 모르고 지금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알두이노 라스베리 비글본 뭐 이런 가는 거죠. 하다 보면 뭐 이런 재미난 거 할 수 있겠죠. 이제 쓸모 있고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엔진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바스크립트는 언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또 스크립트가 뭐냐 하고 이걸 보면은 스크립트는 한마디로 여기도 나오죠. 런타임 인바이런먼트로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스크립트 랭귀지라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거 헷갈려요. 말이. 뭐 영어 우리말하고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타스크를 실행할 때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언어가 그게 스크립트 랭귀지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의 스크립트가 뭐라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방금 전에 했듯이 Node.js라는 거는 이렇게 웹브라우서에 있는 크롬 엔진은 게임 엔진이었죠. 그 엔진을 C++ 로 짠 어떤 프로그램 안에다 갖다 박은 거죠. 그게 이제 Node.js죠.
이것도 제이였어요. 요즘 뺑뺑 돌면서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비글본으로 가기 전에 그 비글본에서 사용하는 알두이노에서 쓰는 알두이노 언어 같이 그런 것들을 얘기는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뺑뺑 도니까. 그리고 이제 그 Node.js 요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근데 요게 이제 요 다운로드 쪽으로 가면은 요거죠. 다운로드 쪽으로 가면은 요 윈도우 버전, 뭐 맥 버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바이너리로도 설치할 수 있고 리눅스 버전이 돼 있어요. 아 그러면 리눅스 요 ARM, ARM 요 리눅스 ARM 버전으로 가면은 라즈베리에서도 Node.js를 할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네. 조금 아실 거예요. ARMv7이라는 그 칩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이미 된다 그 얘기죠. 인터넷 프로토콜 얘기하다가 Node.js까지 왔잖아요. 마치 자바스크립트는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도 좀 어느 정도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많네요. 이 프로토콜 얘기 조금 더 하죠. 일단 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과거에 얘기한 게 있었죠. 우리 컴퓨터 갖고 라즈베리에다가 깜빡깜빡 키는 거. 요 깜빡깜빡 키는 요 펄스, 디지털 펄스를 짧게, 예를 들어서 100만 분의 1초에 탁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되면은, 고놈하고 고주파하고 섞어서, 고주파 펄스를 만들어서, 우리 NMR 센서, 또는 MRI 센서에 보낸다는 얘기죠. 근데 MRI 센서의 경우에는 그 펄스 열, 그러한 고주파 펄스들을 기기묘묘하게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 깜빡이는 걸 기기묘묘하게 해야 돼요. 뭐 길게도 켰다, 짧게도 켰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켰다, 또는 한참 쉬었다가 켰다, 이런 걸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부 소위 말하는 이제 MR 피직스, MR 물리학이 들어가죠. 물리학이에요. 뭐, 저 MRI 하는 사람들이 그걸 꼭 MR 피직스에서 좀 더 멋진 데 가서 붙으라고 자꾸 MR 피직스 그러는데 그냥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인데 이제 원자 핵에 대한 물리학이니까 걔네들이 움직이는 거 조금 수준이 있죠. 그쵸. 우리는 아주 쉽게 처리하면 돼요. 우리의 그 감각적인 어떤 공간 안에서 처리되는 그러한 느낌으로 다 되게. 왜냐면 양자역학적인 거 이런 거는 결론만 보면 돼요. 또 우리가 하는 공간은 그 양자역학적인 거를 결과만 이렇다 저렇다 하고 걔들이 직접 관여해야 되는 그런 범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온도가 높거나 특별히 압력이 높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극한의 조건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결론만 도출해서 얘기하면 되죠. 자, 프로토콜 얘기인데 지금 요 컴퓨터하고 얘하고 대화할 때는 우리가 USB라 했죠. USB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아두이노랑 대화시킬 때도 USB 프로토콜이죠. USB 시리얼 프로토콜. 그리고 요 칩들하고 할 때는 이 칩하고 이 칩하고 하거나 이 칩하고 이 칩하고 할 때는 그럴 때 SPI 프로토콜 또는 I2C 프로토콜 뭐 이 정도면 우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요 알두이노라면 여기서 이 USB CDR까지 가져다 주는 또 입구가 있겠죠. 문이. 그게 이제 UART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한번 꼭 해야 돼요. 왜냐면 걔를 통해서 칩들이 전부 이렇게 뭐 USB가 됐던 SPI가 됐던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드웨어 상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토콜은 또 인터넷 프로토콜도 있고 많죠. 인터넷 프로토콜 방금 전에 얘기했죠. 거기 레이어가 네 가지 레이어가 있었고 연결하는 링크 레이어는 좀 더 하드웨어에 가까운 쪽이겠죠. 거의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이런 USB 이런 걸 그야말로 커넥터 두 개 딱딱 꽂는 거. 그렇지만 그 뒤에는 USB를 번역해주는 어떤 게 있죠. 하드웨어가. 그래서 그런 건 전부 피지컬 레이어, 물리적인 레이어다 해서 PHY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게 대표적인 PHY죠. 에더넷. 그런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중에 이제 하드웨어에 관한 집중되는 얘기들인데, 여기 인터넷 프로토콜도 방금 전에 한 얘기들은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실제 하드웨어는 해저에는 케이블이 깔리고, 기지국이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하드웨어들, 뭐에. 그런 쪽이 우리나라가 잘하죠. 뭐 세계 최고죠. 물론 저쪽에서 물건을 사다 하더라도, 그걸 연결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파이브 하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휴대폰 안 터지는 데가 없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다. 인터넷 프로토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할 때는 그걸 예를 들었잖아요. 뭐 야구 선수들이 각 타자가 나오면은 투수가 이렇게 손짓해가지고, 야, 쟤는 그냥 번트 해가지고 내보내, 뭐 이런 거. 그런 손짓, 몸짓, 표정 뭐 이런 거. 그게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런 프로토콜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대화하는. 그리고 요 알두이노 오브 라스베리에 대해서는 요즘 와서나 OS 라스베리 OS가 알두이노한테 얘기할 수 없을까 해서 그게 좀 밑바닥에 근원적인 것 같아서 쉘을 좀 했고 쉘 프로그래밍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팅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C 쉘, 파이썬 쉘 뭐 해가지고 쉘로 쭉 오다가 지금 요 바로 전에 한 게 얘한테 얘기할 때 아예 얘가 쓰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알두이노죠. 이거 미리 켜놓으면 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도 요 알두이노에다 쓰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가 우리 PC가 해서 켜서 얘한테 얘기하는 거죠. 깜빡깜빡해 하는 거. 근데 요거를 쉘에서 그러니까 리눅스 커맨드죠. 리눅스 커맨드로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컴파일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요 과정이었죠. 이렇게 컴파일하고 프로그램 짜고 컴파일하고 또 업로드하고 그거를 얘가 하게 리눅스 쉘 커맨드 갖고 배시 커맨드죠. 그래서 그때 썼던 게 우리가 arduino.mk라는 프로그램을 썼죠. 그러면 걔가 리눅스 커맨드 갖고 이렇게 프로그램 짜고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업로드하는 거를 여기다가 해줬죠. 라스베리가. 아니면 이거 자체를 요 프로그램 자체를 여기다 설치해서 요 라스베리에 설치해서 그걸 하는 것도 했었죠. 그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사실 라스베리에다가 알두이노 스케치를 설치하는 건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그걸 갖고 하는 거는 요 쉘 커맨드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 순서로 지금 왔고 이런 것뿐이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소프트웨어 또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도 이번에 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또 이어서 일단 다 우리가 풀어놓고 하나하나씩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펌웨어라고, 펌웨어 비슷한 그런 펌웨어 같은 거, 펌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 중에 요런 게 있죠. 전이 5. 얘랑도 얘기할 수 있고, 얘한테 깔아도 되고, 얘한테 깔아도 되고, 얘한테 깔아도, 얘는 안 되겠네. 얘 되나? 얘는 안 되겠네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적어도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DDS 칩만 있는 거니까. 요건 아니죠. 하여튼, 컨트롤러, 프로세서 이런 쪽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어디에 들어가도 얘한테 놓으면 얘가 알아듣죠. 누군가 하는 말을. 얘가 하는 말은 얘가 알아듣죠. 얘를 여기다 넣으면은 얘가 하는 말을 얘가 알아듣죠. 또는 얘가 하는 말을 얘가 알아듣죠. 근데 주로 이제 로봇 쪽에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펌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도 자바스크립트 써요. 그러다 보니까 비글본도 그렇고 이런 펌웨어들도 자바스크립트 쓰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자바스크립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거를 보면서 좀 익숙해지는 게, 얘네들을 쓰면 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하루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연결되는 그 뭉치들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조니5도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여기서도 너무 오래 머무면 안 되니까 펌웨어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알두이노, 여기 이제 알두이노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보드들에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갖다 깔면 펌웨어처럼 갖다 박아놓으면,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 싶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 경우엔 타임이에요, 타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NMR의 요구 조건, requirement가 MRI, 화학 NMR 경우엔 좀 느려도 돼요.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밑에 좀 그 정도, 천분의 1초, 만분의 1초, 요 정도, 10만분의 1초 요 정도면 되는데, MRI는 조금 더 딱딱하죠. 우리 사람 몸. 물보다는 딱딱하잖아요. 화학 액체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좀 조금 더 짧아야 돼요. 시간이. 말하자면 뭐 한 수십만 분의 1초,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훨씬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슈퍼컨덕터, 초전도 그런 것들의 성질을 파헤치고 싶다 그럴 때는 고체잖아요. 고체일 경우에는 좀 더 딱딱하잖아요. 좀 더 짧아야 돼요. 요 깜빡깜빡하는 불이. 그래서 한 100만 분의 1초 이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깜빡하는 거죠. 그걸 또 깜빡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NMR이 요 사물 인터넷 갖고 오기에는 조금 좀 기계가 조금 못 따라오는 편이지만, 요즘에 보면은, 아니, 그리고 꼭 고체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고, MRI나 화학 NMR 하기에는 속도가 제법 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하고, 고체까지 가야겠다 할 경우에는 조금 보드를, 예를 들어서 암 아키텍처나, 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이런 데 걸로 가는 거, 그게 우리 버전 4예요. 근데 버전 4까지 안 가도 요 알두이노에서도 꼭 그 요 스케치 말고 요 아트멜 스튜디오, 얘네들이 아트멜 칩하고 암 칩하고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알두이노가. 그래서 요 암 칩이나 아트멜 칩들 쓸 때
특히 아트메사의 그 편집기, 요 아두이노 말고 요거를 쓰면은 100만분의 1초 이하로 쭉 우리가 C언어를 써서 가장 빠른, 또는 C언어의 마크로, 어셈블리의 마크로죠, 를 쓰거나, 또는 어셈블러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기계어로, 기계어라기보다는 레지스터에다 1하고 0을 적어놓는 거, 우리가 다 한 번씩 다 해봤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알두이노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만분의 1초 이하로 가서 고체의 성질을, 뭐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는 왜 초전도체일까, 또 뭐 또 뭐 있죠. 제가 주로 했던 건 그거하고 저 배터리 2차 전지예요. 근데 제가 했던 2차 전지는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통신위성 같은데 한번 딱 껴놓으면은 한없이 오래가는 그런 것들, 그런 점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초전도체 같으면 전자가 무슨 짓을 하게 이럴까, 이렇게 초전도가 될까, 또 뭐 그다음에 제가 했던 그 배터리 2차전지 중에 무지하게 수명긴 거, 그건 이 안에는 이온들이 어떻게 갖다 넣어놨길래 그렇게 오래가고, 또 그 고체, 저는 고체 전지거든요. 고체 안을 마치 물 안에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나, 그런 거 보려고 그러면은 NMR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하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하던 걸 그냥 계속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MRI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죠. 그거는 뭐 사이언스라기보다는 테크놀로지 앤드 비즈니스죠. 네. 그래서 그런 것 쪽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틀리다기보단 좀 그쪽으로 쭉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쪽만 하는 거죠. 사이언스만 하는 거죠. 피직스만. 말 나온 김에 제가 만든 모든, 저는 하여튼 그 초전도체 그러면 그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또 NMR하고 NMR도 만들어서 거기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근데 이 사물 인터넷을 보니까 사물 인터넷이 요 하드웨어가 제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트맨 스튜디오 같은 거 쓰면은 고체의 그 아주 빠른 거, 그 잠깐 잘못됐어요. 요 요거를 좀 빨리 복구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던 얘기를. 뭐가 잘못 클릭돼가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습관이 과학이 있는 기술을 하는데 이게 좀 나쁜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제어하나, 어떻게 제어하나 이러면, 아 그거는 대화다. 그럼 대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칩끼리도 있고, 뭐 보드끼리도 있고, 시스템끼리도 있고, 시스템끼리라면은 국제적으로 하면 인터넷이네. 이런 식으로 그것들의 프로토콜, 어떤 종류가 있고 프로토콜이 뭐가 있고, 이렇게 좀 근본적인 것부터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알두이노 하나 딸랑 해가지고 그걸 잘 못해요. 저는 그 딸랑 그것만 갖고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 얘네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이런 거 일반적인 것부터 해서 쭉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안 하면 또 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언티스트들의, 또는 저 같은 이제 물리학자들의 조금,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지금 뭐 개발해야 되는데 급한데 가만있자, 그거는 대화하는 거니까, 대화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럼 하드웨어적인 거에는 뭐 USB 꼽는 것도 있고, 뭐 RS232도 있을 거고, 그런 조금 우리 다 아는 거부터 시작해서, 또 아 거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지? 거기 분명히 어떤 약속이 있을 것이다, 프로토콜이,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NMR 제가 영상을 만든 지도 지금 거의 1년이 가는데 인제나 라스베리로 아두이노를 제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때 되면 제가 이 영상을 좀 다른 형식으로 또 만들어내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 거로 자꾸 가서 돌아보기는 어렵거든요. 요새 것만 보기도 쉽지 않고 저도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자꾸 옛날 거 얘기하고 앞으로 갈 거 얘기하고 자꾸 겹쳐서 하는 거예요. 관련 있는 것들끼리 그렇지 않으면 범위가 너무 많아서 평상에도 못하거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MRI는 뭐 의학의 뭐 어떤 그 해박, 뭐 또 화학하면 화학식,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고 물리학하면 뭐 온갖 종류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요 NMR이라는 요 툴이 우리 물리학에서도 우리 실험 물리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원자 이전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제가 지금 시도하는 거는 요 사물 인터넷 요 뭐 5만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하잖아요. 자석은 제가 이제 싸게 만들어낼게요.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것도 자꾸 시간 내가지고 그 만드는 것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만들어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Johnny5란 이제 일종의 펌웨어라고 우리가 치는 거죠. 저 하드웨어에 갖다 심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Johnny5라는 거는 이제 소개를 했고요. 펌웨어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게 해주는 펌웨어 비슷한 거다. 그래서 펌웨어 종류로 해서 얘기를 했죠. 요 아두이노는 특히 요 아두이노는 포마타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펌웨어로 치는 건데 요걸 갖다가 이제 넣어놓으면은 모든 칩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모든 칩들이다. 물론 우리 PC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얘는 그게 들어가면은 거의 다 되는데 아마 우리같이 빠른 시간은 또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100만 분의 1초 이하로 가냐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일반 사물 인터넷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사실은 뭐 알두이노 라스베리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 좀 리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서 그것도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뷰라고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야 우리가 한 거를 이거 저거 그거 저거 했다 하고 딱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되는 건데 그렇고 몇 개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거는 다음번에 해야 되겠어요. 새해가 되면은 모르겠네. 새해는 아닐 거예요. 네. 구독하고 의견 댓글 부탁드릴게요. 구독하는 뭐 버튼 같은 거 좀 잡아낸다고 그러고 이렇게 못하고 있네요. 리뷰라는 말도 꺼야 되는데 어디 있었나 이렇게 참 어려워요. 네. 성탄절 잘 보내셨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